literals and operator. 그러니까 2.1부터 2.3까지의 예제입니다. 첫 번째는 literal과 operator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tuple, array와 slicer.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primitive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예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ger addition이죠. integer. 현재 integer로서의 primitive. integer이고, 그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가장 흔한 primitive 타입이죠. 지금 현재 u32, integer 중에서도 u32를 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죠. 이것을 i32를 u32로 한번 바꿔서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u32.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에러가 떴어요. 무슨 에러가 떴냐니까 this arithmetic operation will overflow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인가요? u32에서 1, 1이잖아요. 1에서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은 u32 타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u32는 양의 정수죠. 그죠? 양의 정수로서 마이너스 1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overflow, stack overflow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될 수는 없단 말이죠. 자, 밑에 이거는 뭐예요? 불린 로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short circuiting 불린 로직 용어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해서 얘는 둘다 true인 경우에만 true가 되고 나머지는 다 false가 되죠. 얘는 OR입니다. 그리고 통상 이건 AND operator라고 얘기를 해요. AND operator, OR operator 얘는 not이죠. not 반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얘는 false가 될 것이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true가 되고 얘는 false가 되고. 다음에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입니다.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는 우리가 나중에 2학기, 그러니까 중급 1년차 2학기 과정 중에서 나중에 좀 나와요. 나오는데 미리 한번 예습하는 삼아 같이 보죠. 보시면 0B라고 되어 있잖아요. 0B는 이게 2비트라는 뜻입니다. 이진수라는 뜻이에요. 이진수이고,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숫자 0011, 이진수 0011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U32 되어 있죠. 얘는 현재 U32 데이터 타입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양의 정수형으로서 얘를 표시한단 말이에요. 양의 정수형과 인티즈 타입은 나중에 비트와이즈 비트에 표시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도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해서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AND를 하나만 씁니다. OR도 하나만 써요. 버티컬 바 하나.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XOR이라고 표현해요. XOR. 나중에 공부할 내용인데 미리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OR인 경우는 어느 하나가 1이면 둘다 1이 되는 것이고 얘는 어느 하나가 0면 둘다 0가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0011과 0101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둘다 1인 경우에는 마지막 1만 가능하죠. 따라서 얘는 0001이 됩니다. 0001 되고 얘는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둘다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해서 0011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0111이 되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XOR은 둘다두 개가 서로가 부호가 반대일 경우에만 1이 되는 게 XOR이죠. 그죠?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는 어떤 경우죠? 두 번째와 세 번째잖아요. 따라서 0110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또한 이건 비트와이즈 중에서 move operator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u32로서 1을 표시한 겁니다. 이걸 비트와이즈 이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나요? 0000 이렇게 32개가 쭉 연결되어서 32개가 쭉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1이 있는 경우죠. 이런 형식이에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좀 빼내겠습니다. 뒷부분만 보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5칸을 옮긴단 말입니다. 이 1을 왼쪽으로 5칸을 하나, 둘, 셋, 넷, 5칸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1, 0, 0, 0, 0, 0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얘는 1이에요. u32로 1이 됩니다. 그런데 이만큼 오게 되면은 1 되고 2, 4, 8, 16, 32가 되죠. 따라서 32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얘는 반대편입니다. 반대편으로 오른쪽으로 두 칸을 옮기는 거예요. 그죠? 0x는 16진수라는 의미입니다. 16진수. 즉, 헥사데시말이에요. 헥사데시말. 이고 16진수 80이잖아요. 16진수 80을 얘를 10진수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10진수로 전환하면은
제로 80, 여전히 80이네요. 10진수로서는 하더라도 얘는 아니구나. 8 곱하기 16이고, 다음에 0 곱하기 0니까 8 곱하기 16, 6, 8이 48, 128이 되겠네. 128. 10진수로 128입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28을 다시 2진수로 나타내요. 2진수로 나타내게 되면은 뭐 0, 뭐 나가고 쭉쭉쭉 1도 있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2는 없겠죠. 해서 이런 것도 숫자가 나오겠죠. 요것을 오른쪽으로 두칸 옮긴단 말입니다. 오른쪽으로 두칸 옮긴단 말은 이 오른쪽 두 개의 숫자를 떼내고 반대로 여기다 제로 두 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값이 10진수로 얼마이고 다시 16진수로 얼마인지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언제나 디스코드에 질문을 남기시면 돼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이번 예제 첫 번째 예제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언더바를 표시하려면 이게 자릿수 구분이 쉽죠. 그러니까 콤마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언더바를 통해서 이렇게 자릿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콤마는 쓸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예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이렇게 길게 내려오나? 이렇게 길진 않을 것 같은데. 아, 여기까지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딜라이브 디버그를 했습니다. 이건 트레이트를 자동으로 오토 임플멘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트레이트입니다. 트레이트 디버그. 그래서 이 디버그로 표시를 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프린트할 때 이런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매트릭스이고 매트릭스란 스트럭트인데 하나의 투플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나요? 투플 스트럭트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런 형태입니다. 다음에 롱 투플 해서 이런 형태 투플이 있고, 다음에 롱 투플의 엘리먼트를 출력하는 방식, 닷 제로, 닷 1,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투플의 경우에는 닷과 인덱스 번호 이렇게 표시합니다. 다음에 얘는 투플 속에 투플이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투플 오브 투플즈. 얘를 이제 출력하는 거예요. 출력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디버그 모드죠. 디버그 모드로 프린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투플이 긴 경우에는 이렇게 출력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엘리먼트가 13개가 들어있죠. 13개나 되면은 출력을 못합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렇죠? 몇 개까지 출력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씩 지워가면서 빨간 줄이 없어질 때까지 원소를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어라고 해서 이런 형식도 가능하죠. 리버스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리버스는 뒤집는 겁니다. 그렇죠? 리버스 보시면 이렇게 됐죠? 펑션 리버스에서 페어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자, 이번에 얘는 투플이고 얘는 그냥 u32 인티즈입니다. 그죠? 출력해 보시면은 이게 투플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인티즈가 아니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뒤에 콤마를 찍어줬죠. 그죠? 다음에 디스트럭처링이에요. 디스트럭처링. 얘 1이 A에 들어가게 되고 헬로우가 B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각각 들어가게 되는 방식이죠. 다음에 매트릭스 얘는 뭐예요? 마찬가지 얘도 투플 스트럭트입니다. 그죠? 투플 스트럭트를 출력할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이게 없으면 출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디버그를 디스플레이를 임플멘트할 수 없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얘는 디버그. 우리가 그래서 맨 위에 이렇게 딜라이브 디버그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